가격장에 있는 프로샵에서 제 아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월서랑 트레이드를 한 거고요. 15달러만 더 내고 이걸로 바꿔왔습니다. 간단하게 언박싱 하려고 카메라 좀 켰고요.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가 볼게요. 일단은 구성품은 새 겁니다. 저희는 중고를 팔았지만 뭐 받아온 건 새 거고요. 15달러만 더 내고 가격 차이는 별로 안 나서 그렇게 가져왔고요. 일단 좋은 거는 매거진이 두 개라는 거. 매거진이 두 개가 일단 들어있고요. 이건 29경짜리인데 이따가 제가 탄을 살짝 보여드릴게요. 앞다리가 좀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락도 있고, 그 다음에 또 뭐냐 이거 꽂을때라고 하죠? 총 이렇게 수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, 클리닝 킷도 들어있고 매뉴얼 이런 것들 별로 일단 제가 간단히 비교를 좀 해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산 글락 44, 그 다음에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요거는 실제 총기는 아니고요, 그 조그만 스틸탄이 들어가는 에어건입니다. 여기 미국에서는 에어소프트하고 에어건, 그 다음에 이렇게 파이어암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, 뭐 파이어암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냥 실제 총이라고 구분 지어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. 요거는 아까 보여드린 스틸탄이 들어가고 요 안에 CO2 카트리지가 들어가서 밀어내는 방식입니다. 물론 사람을 죽일 정도는 아닌데 뭐 위력은 뭐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생각보다 되게 셉니다. 그리고 사이즈 같은 경우는 제가 간단히 이렇게 대서 비교를 좀 해보면 기본적으로 뭐 배럴 자체 차이가 나진 않는 것 같아요. 슬라이드도 거의 똑같고, 그 다음에 사이트 같은 경우도 흰색 칠해진 거 똑같습니다. 그 다음에 총구는 이게 오히려 제가 갖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6mm 짜리인데 오히려 이게 더 커 보여요. 이게 이제 22LR 롱 라이플 탄이 들어가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별로 차이는 크게 안 납니다. 그리고 일단 무게 차이가 일단 상당히 좀 나는데, 제가 저울을 갖고 와서 무게를 좀 차이를 좀 보여 드릴게요. 저울 세팅을 일단 했고요. 일단은 제가 탄창을 낀 상태로 그냥 재볼게요. 재보면 14.7아운스 이 정도 나오는데, 이거 제가 그람으로 변환을 해보면 419g 419, 420g 정도 나오는데, 이거는 제 아이폰을 한번 올려보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한번 느낌을 아실 거예요. 이게 165g 정도 되거든요, 에어건. 일단 1파운드가 넘어요. 1파운드하고 10아운스 정도 되는데, 요거는 그람으로 또 변환을 해보면 739g 정도 나옵니다. 확실히 무게 차이가 나죠? 탄창 무게만 또 한번 따져보면 2.1아운스, 그람으로는 한 63g 정도 나오네요. 그리고 나머지 기능들은 일반적인 글락이랑 별로 차이는 없어요. 슬라이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총구도 보시면 되게 작아요. 29경짜리가 실제로 보신 분들 얼마나 작은지 아실 텐데, 그 다음에 트리거 세이프티 이렇게 되어 있고, 그리고 글락 44, 이거는 미국에서 만든 총인 것 같아요. 탄도 좀 구하기가 어렵긴 했는데 몇 군데 제가 샵 돌아다니다가 결국엔 있어서 사는 김에 왕창 사자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요거 4개 총 2,000발 사왔습니다. 요거는 워낙 자체가 탄이 비싸진 않은 탄이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69.95센트 이렇게 해서 500발 들어있는 걸 오늘 쓸 건데, 탄도 제가 연기면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해서 한 박스에 50발씩 들어있는데 약간 성냥갑처럼 생겼다고 보셔도 뭐 무방해요. 처음엔 이거 처음 보고 장난감인 줄 알았는데, 아이고. 이렇게 해서 사이즈로 비교해드리면 제 손가락이랑 비교해보면 이 정도입니다. 워낙 작아요. 그래서 넣고 쏘시면 될 거고, 탄창 자체도 장전도 워낙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.
굳이 스피드로드 없이도 어렵지 않게 이렇게 눌러가지고 장전해서 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렇게 해서 들어오죠. 자, 사격장 가서 한번 쏘는 걸 보여드릴게요. 가시죠.